올해 3분기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전 산업 분야의 생산비가 2.28%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가스와 금속광물, 비금속광물 등 3대 원자재의 올해 3분기 수입 가격을 2017년과 비교한 결과 기준 시점 대비 원유 가격은 36.3%, 비철금속 가격은 33.1% 각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3대 원자재 가격 변화는 전 산업에서 2.28%, 제조업에서 3.46%의 생산비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금속의 경우 전 산업에 걸쳐 0.29%, 제조업은 0.62% 생산비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돼 원유에 비해 증가폭이 높지 않았습니다.